크리스마스 때 했었잖아. 기억나요? 아니요. 엄마만 하나님께 기억나? 네. 그러면 한번 선생님 율동하면서 기억나도록 율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만 하나님께 율동할게요. 잠잠해져서 다른 친구들과 율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한 곡 더 찬양해볼까요? 네. 첫 번째 하나 더 찬양할까요? 두 번째 찬양할까요? 친구들이 골라줘. 선생님 그걸로 찬양할게요.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찬양. 두 번째 찬양? 그러면 내 안에 부어줘서 한 번 더 찬양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겠습니다. 찬양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자리에 앉을게요.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우리 윤영부 친구들이 모두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의 가족과 평소 생활도 함께 해주세요. 윤영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장소진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동일한 은혜 받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잘 보내고 마무리하는 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개월도 주님께서 친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자리에 항상 함께해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아직 못 찾은 친구들 말씀 찾아보시고 예종쌤 죄송한데 좀 포인터 좀 네, 주시면서 그 우리 친구들이 진짜 선생님한테 약속한 거를 너무너무 잘 지켰어요. 두 명, 세 명 못까지 전 선생님 뒤에서 봤는데 율동을 세상에 한 명도 안 빼고 너무 예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종쌤 우리 친구들 다 저거 해바라기 초콜릿 하나씩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 진짜 전 선생님이 막 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쁘고 기특하시겠다 싶을 정도로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뒷모습을 아름다운 뒷모습을 선생님이 아 전도사님이 주일마다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자 우리 저기 애타는 손 하나 있는데 정쌤 주세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초콜릿은 지금 먹지 말고 가방에 잘 넣어놨다가 집에 가서 먹어요. 마스크 내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자 말씀 자 찾아봅시다. 말씀 딱 펼쳐놓고 그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도 꼭 챙겨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직 말씀 못 찾은 친구들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말씀 찾아서 펼쳐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다 가져온 다 가져온 것 같아? 윤우야? 어 성경책? 다 가져온 것 같아. 어 오늘 근데 10명이야 10명인가요 지금 매 10명 어 다 근데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쵸? 그러면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간식을 만들어 올게요. 우와 찔끔한 거 우리 네 만들어 올게요. 네 전도사님
어때? 대답 뭐 됐어. 인정할 만한 대답이 됐죠. 네, 좋아요. 그렇지만 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한 명만 오면 좀 슬플 것 같아요. 자, 말씀 다 찾았죠? 우리 친구들? 좋아요. 다음 주에 꼭 우리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간식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진짜 슬프겠다, 그치? 자, 우리 꼭 만나요, 다음 주에.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한번 읽을 텐데.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우리 오늘은 친구들이 평소보다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두 배로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도 너무 잘하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준비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 우리 친구들 평소보다 목소리가 결코 줄어들지 않았어요. 너무 멋져요. 잘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아 진짜 야구보소 사장을 피고 있어서 그럴 수 있지. 괜찮아요. 자, 우리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말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서로 뜨겁게 사랑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건지 배우기 전에 우리 신한주 말씀 한번 잘 기억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는 조금 특별한 주일이어서 앞에만 이렇게 예쁘게 모두가 입고 있었는데 자, 빨리 듣는 사람이 맞출 수 있겠죠? 그다음 지난주는 오, 진짜 빨라. 오, 세상에! 전사님 돌아오기 전에 이미 손을 들고 있었는데 자, 우리 예진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정답! 짝짝짝짝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오늘은 두 개씩 가져가요. 두 개씩. 두 개씩 돌아가세요. 두 개씩.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해자라니. 깜짝 놀랐네. 해자라니. 네. 아유, 우리 애들 빨라요. 그죠? 자, 두 번째. 우리 추수감사주일 지난주에. 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뭘 감사하는 주일이었어요. 우리가 뭘 감사했어? 하나님께? 뭘 감사했어? 추수가 잘 된 것을 감사했어. 그치, 맞아요. 추수가 잘 되고 이제 열매가 맺히고 곡식이 풍성하고 우리한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주가 사실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똑똑해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이게 좀 어려운데 힌트 줄게요. 맨이요? 힌트 줄게요. 우리 지난주 읽은 말씀에도 있었고 꾸람송에도 들어간 단어였어. 꾸람송한 친구들은 다시 내린 거야? 꾸람송한 친구들, 이거 막, 이 단어 어려워요! 했던 기억이 있는데, 꾸람송에 나온 단어요. 매미. 매미? 매미 아니에요. 매미 아니에요. 자, 힌트 줄게. 토지소산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니라, 온유. 만물! 정답입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단어였는데, 열심히. 꾸람송을 평소에 잘하는 친구들은 두 개 골라가요. 잘한 친구들은 잘 맞췄어. 얘들아! 꾸람송 안 했는데. 만! 그러네? 잘하고, 그러네. 만물이 뭐야? 만물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만물. 전사님이 만물은 이거야! 라고 설명해줘. 처음으로 수확한 거. 와! 대박! 이거! 와! 짱이다! 잘했어요. 오, 진짜 기억력이 엄청나네. 우리 은영구 수준이 이 정도예요. 자,
주님께 토지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걸 문제, 원래 초성이 있었어요. 어려울까봐. 근데 우리 민준이가 초성도 없이 맞춰버렸어. 과일 열매 곡식에서 가장 언제 나온 거? 가장 처음. 그러니까 가장 처음 열매 맺은 건데 얼마나 소중하겠어. 그치? 농부에게 사실 제일 소중하고 제일 귀한 거를 누구에게 드린다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하는 게 바로 추수감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서연이? 고백. 고백? 고백도 맞아. 고백도 답이 사실 두 개예요. 고백도 맞아요. 무엇을 고백했지 서연아? 잘했어요? 무엇을 고백했지 하나님께? 추수? 감사. 그쵸, 감사를 고백했죠. 잘했어요. 두 개 걸려. 두 개. 근데 고백 말고 이 단어를 할 수 있는 정답이 또 있어. 이걸 만들 수 있는 글자가 또 있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찬양으로 이것 합니다. 라고 해요. 찬양으로 이것 합니다. 찬양으로 우리 이것 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지. 찬양으로 경배. 수빈이. 경배.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으로 또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거 뭐지? 죄송해요. 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방법으로 전도사님 말씀도 듣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이거를 여기에다가 감사의 고백을 써봤어. 여기에다가. 선유? 열매 정답입니다. 우리 지난주 뭐였어요? 제가 잘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종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어떤 종이 나눠준 거 기억나? 종이? 네. 종이 나눠준 거 기억나? 감사 열매. 그치. 잘했어요. 오, 맞아. 감사 열매. 그래서 이 감사 열매 이거를 이제 우리 본당에 가면은 예쁜 감사 나무가 있어.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쓴 게 주렁주렁 다 달려있어가지고 전사님 지난주에 가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감사의 고백을 썼는지 다 읽어봤는데 진짜 멋진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나눠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쁜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기쁘게 잘 보냈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볼 텐데 제목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서로 뜨겁게 사랑해요. 자,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줄 거예요. 근데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손해라는 말 알아요, 얘들아? 네. 손해? 손해 알아? 몰라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했거나 막 피해? 이것도 어렵나? 불편했던 적이 있다. 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놀림받거나 친구들에게 안 좋은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없어요. 없어요? 없는 친구들도 있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혹시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적이 있어요. 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랬던 적이 있어요. 없구나. 우리 친구들 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없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럼 전사님 몇 개 예를 들어볼까? 제 친구 주변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은데요. 그래? 예수님 믿는 친구들 많아? 그래, 전도사님 주변에도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 어때? 근데 저는 우리 친구들 주일에 어디가? 주일에 어디가? 교회. 주일에 이 시간에 우리 어디 있는 시간이야? 이 시간 11시에 교회. 교회에 있는 시간이야.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이 시간에 어디 있는지 알아? 집에요. 집에 있거나 또? 놀러와요. 막 놀이공원도 가고 뭐 이제 여름에는 수영장도 가고 겨울에는 뭐 눈썰매장도 가고 그치? 우리 친구들은 놀이공원 안 좋아해? 네. 안 좋아해? 놀이공원 안 좋아해? 네. 안 좋아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 윤현부 친구들 놀이공원 가면 우리 윤현은 그래도 가야지, 그치? 수영장 안 좋아해? 얘들아, 수영장? 좋아해요. 바다 안 좋아해, 바다? 좋아하는 날씨가. 지금 날씨, 그치? 좋아하는 데 안 가봤어. 좋아하는 데 안 가봤어, 그래. 근데 우리 친구들이 놀이공원을 싫어해서 안 가는 친구는 거의 없어. 이 시간은 어디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 교회 와야 되기 때문에 못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사실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게 생긴다는 뜻이야. 나 놀이공원 친구들은 주일에 아침부터 막 놀러 가던데? 아니면 주일에 막 엄청 늦잠 자고 막 점심까지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만화 보고 막 그러던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걸 포기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예쁘게 옷 입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그런 게 사실 불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게 당연해. 왜? 왜 당연해? 왜 당연해? 우리한테는 이게 교회 오는 게? 그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뭐 하는 날이야? 뭐 하는 날? 예배 드리는 날이야. 이게 정답이야. 우리 친구들 정답인데, 자, 옛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얼마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때 이제 로마라는 나라의 어느 황제? 혹시 너네 들어봤어? 이 황제 이름? 네로 황제 들어봤어? 플란다스의 네로와는 정말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이름은 똑같네. 지금 책을 많이 읽었네요. 멋있어요. 자, 이 네로 황제는 이름은 되게 예쁜 이름인데 엄청 폭력적이고 엄청 나쁘고 엄청 사람들을 많이 죽인 왕이었어. 이 황제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죽였는지 알아, 이 황제가? 교회가 믿는 맞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어. 이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누구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막 집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 막 네로 황제가 시킨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에 막 떨고 있었어. 그리고 잡히면 이렇게 감옥에 가가지고 막 벌벌벌벌벌 떨면서 내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대신 이 사람들이 원래 살던 동네에서 도망쳐야 했어. 어디로 도망쳐야 했냐면, 자, 여기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있는데, 자, 여기 본도, 여기 갑바도기아, 여기 또디아, 자, 여기 비두니아, 아시아마, 이렇게 여기 저기로 도망가야 했어. 자기가 살던 집과 또 자기 주변에 같이 살던 이웃들과 헤어지고 막 도망가야 했어. 왜냐면 목숨을 지켜야 했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야 했는데 이 사람들 어땠을까 얘들아? 어땠을 것 같아?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엄청 슬펐을 거야. 엄청 슬프고 엄청 무섭고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하지? 그냥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 만약에 자, 하물아 너 예수님 믿어? 네.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죽일 거야. 너 예수님 믿어? 오, 이런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멋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예수님 믿으면 감옥 간다고? 예수님 믿으면 내 가족들이 다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안 믿어요.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누가 편지를 썼어요? 누가 편지를 썼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곤란해졌구나, 슬퍼졌구나,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가 편지를 썼다고? 누가? 그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책의 제목이 뭐야? 책 제목이 뭐였어?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는데 이제 앞에 책이 전서, 뒤에 책이 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편지를 썼어?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고난이 다가올수록 기도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를 썼단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 힘든 순간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믿다 보면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려?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래. 무슨 소리지? 아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사랑하라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얘들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랑하래. 민준아 지금 너무 힘들어. 민준아, 이웃을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지. 무슨 뜻이냐면 나도 힘들고 내 이웃도 힘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힘들어 있어. 그럴 때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서로서로 사랑해주려는 그런 뜻이야.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뭐게 우리 너네 하늘 가족 찬양 기억나? 그치 하늘 가족.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다 가족이야. 하나님 안에서 다 가족인데 예수님을 믿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믿으며 서로서로 사랑함으로 힘들지? 우리 기도하면서 힘내자.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힘내자 하면서 서로 친절함으로 사랑함으로 도와줘야 해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은 베드로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큰 위로를 얻고 큰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위로하는 것이구나 라는 위로를 받았어. 근데 얘들아,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 너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졌어. 전도사님, 우리 친구, 우리 민준이가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교회 예배당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 선생님 기억나시죠? 우리 민준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너? 내가 살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이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전도사님도 처음이었어 그때. 전도사님은 너네보다 나이 훨씬 많이 먹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게 처음이었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우리 성경학교도 겨울 성경학교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했어 못했어? 우리 못했어. 코로나 때문에 겨울 성경학교도 못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든 시대가 됐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예배 뭐 그냥 못 드리는 거지 뭐 하고 끝내? 집에서 그냥 예배 이렇게 대충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놀러 가거나 뭐 개이득 이렇게 하면 돼? 안 되지. 우리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기도해. 이렇게 힘들 때 기도해. 집에서 예배드리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던 기도해. 그리고 서로서로 무엇 해주라고? 서로서로 사랑해줘. 위로해줘. 아까 우리 찬양 선생님이, 찬양인도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안 나온 친구 이제 물어봤지? 그치? 우리 친구들 몇 명 이름 얘기했지?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 친구 누가 안 왔어. 그 친구 이름 기억하면서 이 친구도 집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주는 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한 절반 정도 나왔어, 평소보다. 그치? 절반 정도 나왔어. 나는 오늘 그래도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렸어. 나는 이러면 됐지. 끝! 이게 아니라 오늘 내 친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렸네? 집에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울수록 어려울수록 우리 이웃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접하는 우리 은연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처음에 했던 전도사님의 질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앞으로 생길 거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어려운 상황이 생길 텐데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하고 무엇하는 것? 무엇하고 무엇하는 것? 기도하고 무엇하는 것? 사랑하는 것, 말씀 듣는 것, 말씀 지키는 것.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이것들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을 이기는 게 진정한 믿음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려울수록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광석교회 윤영구는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며 선한 일을 실천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너무너무 집중해서 잘 말씀 들었어요.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님 심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 손, 기도 눈, 기도 자세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또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음에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모이는 것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진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더욱 기억하며 사랑하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삶에서 열매 맺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와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또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경배할게요. 이 시간 우리는 이 시간 들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받은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진행할게요. 비뚤어진 세상
것을 소망하며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네. 엊그저께